내 최애가 누군지, 내가 혼혈인인지, 내가 덕질하면서 돈 얼마나 썼는지. 안녕, 파니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파니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제가 작년에 인스타에서 덕질 Q&A를 해볼 거라는 소리를 한번 올렸는데 그때는 질문 좀 받아봤어요. Q&A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볼게요. 또 입덕 계기는 뭐냐면은 제가 2013년부터 좋아하니까 2022년이면은 뭐 8, 9년 팬이었죠? 2013년이요? 그때는 빅뱅을 좋아하다가 빅뱅이 윈에 나오겠다는 소식이 들었어요. 그래서 VIP로서 당연히 방송을 지켜봐야죠. 그래서 그때부터 윤형을 알아보게 되었어요. 그때 생각은 뭐냐면 뭐 얼굴도 잘생긴 사람인데 왜 자꾸 뒤에 숨어있는가 약간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지켜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다가 그렇게 입덕됐어요. 제 최애는 누구냐면 윤형이죠. 네, 제 최애는 윤형입니다. 스테파니님이 제 팬이거든요. 아~ 차의 멤버는 항상 바꿔요. 대부분 시간은 찬우였어요. 찬우였다가 진한이로 바꿀 수도 있고 대부분 시간의 차의 멤버는 찬우였습니다. 언제 한국에 왔는지, 제가 혼혈이라는지. 저는 일단 100% 홍콩 사람이고 혼혈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2018년 8월에 한국으로 왔습니다. 아이콘 처음 만난 기분, 그때는 2015년 남아였습니다. 뭔가 아이콘이 신인상을 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티켓 구하고 들어갔어요. 그때 인상이 제일 깊었던 게 준이 진짜 너무 키가 커요. 무대 밑에서 이렇게 보고 우와 약간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처음 아이콘을 보기 때문에 약간 완전 설레였고 약간 15살 때의 감성이라는 거죠. 아이콘이랑 만날 때 기분, 처음 한국으로 와서 어플을 다닐 때는 진짜 엄청 설레고 우리 오빠 보러 간다 막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약간 친구를 보러 간 느낌? 약간 그런 느낌도 있었어요. 아이콘이 날 알아봤을 때 그 기분, 뭐 윤형이만 저를 알아보는 것 같지만 약간 이것도 상상하지도 못하고 너무 행복했어요. 한국으로 오기 전에 중학교에 있었을 때 중2병 걸리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저는 한국 와서 윤형이 알아볼 때까지 덕질을 할 거다. 그런 말을 좀 했었고 지금 보니까 좀 이루어지는 느낌이 들어서 좀 행복하고 감동하고 좀 많이 감사했습니다. 덕질하면서 얼마나 소비를 했는지, 아이콘만으로 말하면 8년 동안 아무래도 1,000만 원 좀 넘었을 것 같아요. 뭐 앨범도 사고 오프도 다니고 해외도 가고 이것저것 다 하면은 뭐 1,000만 원 넘겠죠? 이렇게 거지가 됐구나. 첫 구매한 굿즈, 공식 굿즈라고 말하면은 아마 컴뱃드랑 컴밴드일 거예요. 한국으로 여행 와서 동대문에 있는 YG 샵에서 샀어요. 뭐 비공식 굿즈라면은 아마 홍마 만든 슬로건일 거예요. 아이콘이랑 한빈을 보면 누가 반전 매력이 제일 크다고. 준애는 생각보다 조용해요. 낯 많이 가리는 편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건 좀 애매했고 사람마다 그러잖아요.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사진, 저는 아무래도 비행기 타고 가요 때 찍는 사진이 제일 좋아한 것 같아요. 이날이었습니다. 이날 진짜 너무 잘생겼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제 취향입니다. 진짜 오프 다닐 때 웃긴 설. 이건 좀 웃기기도 하지만 일단 영상 좀 보세요. 이때는 남서울대 학교 축제였어요. 아이콘 퇴장했을 때 제가 민영이 지나가니까 눈을 맞추줬어요. 그때는 핸드폰을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졌는데 윤형이가 받아봤어요. 그래서 셀카 찍어야 되겠다. 제가 분명히 셀카 모드를 했거든요. 근데 윤형이가 이렇게 찍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셀카 모드를 돌려놨는데 왜 이렇게 찍지? 그래서 설마 못 찍어? 그래서 설마 잘못 찍을 거야? 이랬더니 반대로! 이렇게 소리 지렸어요. 윤형이가 핸드폰을 돌려줬을 때 제 말을 들었어요. 이렇게 쳐다보고 아닌데? 이러면서 다시 돌려줬어요.
잘 찍었구나. 그래서 이렇게 아 미안. 그래서 다시 핸드폰을 받아봤어요. 민망했어요 그때는. 진짜 내가 왜 그럴까. 힙합콘 vs 발라드콘. 이거 진짜 어렵네요. 일단 저 개인 취향은 저는 발라드 선호해요. 뭐 아이콘 노래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도 잊지 마요, 좋아해요, 꼴 좋다 막 그런 노래였는데, 근데 생각해보면 아이콘은 아무래도 힙합이죠. 뭐 열중 슈어도 너무 좋아하고 덤앤더 뭐 리듬 다 그런 거 너무 멋있잖아요. 그래서 힙합콘으로 고르겠습니다. 계속 아이코닉으로 지내게 된 계기. 일단 제 일상생활에 아이콘의 비중이 진짜 많더라고요. 제 취미를 뭔지 물어보면은 뭐 아이코닉하기, 덕질하기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서. 거의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는 사람들이라 쉽게 탈톡할 수는 없더라고요. 아니면은 제가 한국으로 올 생각도 아예 없었을걸요? 그래서 또는 제 최애가 엄청 잘해주기 때문에 탈톡은 못해요. 안티에 대한 생각, 저는 제 성격 때문에 저는 우울해져요. 왜 그러는지, 제가 진짜 그렇게 나쁜 사람인지 그런 생각을 만났지만, 나를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무조건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냥 최대한 그런 말을 안 보고 그냥 뭐 어쩌라고, 그냥 그런 사람도 무조건 있기 때문에 탈톡할 생각이 있었는지 엄청 많았어요. 8년 동안 진짜 탈톡한 생각이 엄청 많았었어요. 제가 8년 동안 투자했던 돈이나 시간이나 감정들은 다 가치가 있는 건지 항상 마음속에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 친구들이었다면 항상 그런 문자를 받았을 거예요. 아, 내가 탈톡할까? 내가 지금 좋아하는 게 맞는 걸까? 근데 생각해보면 탈톡하려면 일찍 탈톡했어야지. 왜 이제 8년 9년 좋아해야 탈톡 하면은 더 아깝잖아요. 아이콘은 이미 내 짧은 21년 인생 중에 가장 중요한 일부분이었기 때문에 탈톡은 그냥 생각일 뿐이에요. 실제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한국말 배우는 방법, 일단 저는 어학당에서 시스템 있게 배웠지만 전 평소에는 저는 예능이나 노래를 통해 한국말을 배워요. 예를 들면 노래를 들을 때 가사 같이 봐요. 예를 들면 이렇게 가사 있잖아요. 이걸 보면서 노래 들으면 읽기랑 듣기도 엄청 늘리게 돼요. 예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봤냐면 총 3번을 봐요. 첫 번째는 자막 없이 보고 내가 여기에 얼마나 이해하는지 알아보고, 두 번째는 자막과 함께 보고 내가 아까 이해했던 걸 잘 이해하는지 체크하고 이해 못하는 부분도 그때 배우고, 세 번째는 다시 자막 없이 보는 거고, 첫 번째 보는 것보다 내가 이해하는 게 더 많아졌는지 그거 체크해봅니다. 그렇게 습관이 돼가지고 점점 한국말을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을 진짜 추천드립니다. 근데 어떤 분들도 아 드라마 보면 안 되냐 그렇게 물어보셨는데, 드라마는 한국말 어느 정도 알아들었을 때 보는 게 추천드려요. 드라마는 아무래도 대본 있게 약간 어휘나 문법들은 다 틀림없이 얘기하니까 생활 한국어 같은 거 별로 없다고 봐요. 예능을 보면 한국 사람들이 평소에 표현이나 말투는 어떻게 하는지 그것도 잘 알 수 있게 되고, 그걸 따라하면은 그게 말하기에 대한 도움이 엄청 되더라고요. 그리고 가끔씩 혼잣말도 해야 돼요. 양말이 어디갔니 오늘은 뭘 먹어볼까. 그래야 내가 자신있게 한국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말 알면은 진짜 장점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화이팅 합시다. 할 수 있습니다. 한국말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둘 화이팅. 한국으로 가고 싶다고 했을 때 부모님의 반응이 딱히 큰 반대는 없었어요. 저의 부모님도 항상 저의 결정을 존중하시기 때문에 한국으로 가고 싶다고 했을 때는 그냥 일단 눈앞에 있는 공부를 먼저 잘하고 어디로 가고 싶어도 상관없다고 말씀하셔서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한국으로 왔습니다. 공부와 덕질의 밸런스, 제가 지금 연대를 다니고 있고 덕질을 또 잘하고 있습니다. 약간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미 대학생이라서 중고등학생 때보다 제한이 많이 없어진 거예요. 제가 중고등학생이었을 때 홍콩에 있었고 시간이나 돈이나 공부도 다 문제였기 때문에 덕질하고 싶어도 못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많이 아쉽지만 그때 저는 자신한테 그런 말을 했었어요. 일단 제가
학생으로서 해야 할 본업을 집중하고 좋은 성적을 받으면서 한국으로 가서 공부하면서 덕질하는 게 제 목표다. 누구도 저를 반대할 수 없고 잔소리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제 노력한 성과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칠 정도로 덕질해도 누군가가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노력해서 이게 내가 원하는 것이잖아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버텼어요. 당연히 한국에 와서도 약간 이런 가끔 갈등이 있겠죠? 작년 커피빈 하는 날에 사실 저는 수업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생각이 뭐냐면 수업이나 김한빈이나 그러면 당연히 김한빈이죠? 뭐 그냥 김한빈 보러 가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더 중요한지 보는 거죠. 할 수 있으면 다 하고 못하면은 다음 기회를 잡아서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뭐 이 순간에 못했더라도 일단 눈앞에 있는 것을 집중하시고 나중에 기회가 곧 올 테니까 많이 걱정 안 하셔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올해 배운 인생 교훈이 뭐냐면 그냥 웃고 가보자고. 모든 일에도 출구가 있기 때문에 그냥 고민하지 말고 일단 웃으면서 가보자고. 약간 그런 인생 교훈도 배웠던 것 같아요. 마지막 질문은 2022년의 목표. 일단 저는 행복하게 살고 싶고요. 그리고 2022년에는 아이콘 오프 많이 다닐 수 있으면 좋겠고 유튜브 구독자 수가 5,000명으로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2022년에 행복한 삶을 지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약간 기분파였거든요. 그래서 뭘 해야 되겠다기보다 행복함을 잘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약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제 2022년 목표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 Q&A는 여기까지고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